예,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플레이해볼 게임은 웬일로 PC 게임을 다 플레이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플레이해볼 게임은 뉴 던전 스트라이커라는 망하기 직전이라고 하긴 좀 힘들겠네요. 예, 일단 평타친 게임이라고 하죠. 네, 평타친 게임이고요. 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PC 게임 영상이라서 일단 지금 시험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약간 좀 음량 조절 같은 부분이야 맞지 않더라도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약간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위에서 슬라임들이 떨어지는데 얘는 그냥 다 잡아주고, 이차, 이차, 예, 다 잡아줍시다. 예, 다 잡아줍시다. 네, 할 말이 되게 없네요. 일단 게임에 관한 얘기를 약간만 해보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던슬 약간 특징이라고 하면, 한 가지 캐릭터로 다른 직업들을 키울 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사 직업이랑 클레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어색어색. 그리고 어제 영상을 한번 쉬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정말 개 네, 정말 정말 안 좋아가지고 잠깐만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바위 정령을 잡아주면 봉인이 해제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보물상자 한번 열어주고 인프 안 나오네요. 그리고 또 던스 같은 경우가 그냥 직업이나 몇개더 추가시키지 쓸데기 없이 펫이랑 전문 기술 시스템을 추가시켜가지고 일단 저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문 기술 같은 경우는 20레벨 돼야지 배울 수 있어가지고 저도 아직 경험 못 해봤고, 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따로 애들이 뭘 주워준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치만 높여줘가지고 따로 추가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물론 제가 게임을 잘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이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게임을 잠깐만. 경험 시획득, 예스. 경험 시획득 나왔으니까 그냥 빨리 다 잡아버립시다. 오케이, 이제 14레벨. 그리고 영상 찍으니까 렉이 오지게 걸리네요. 자, 잡아주고 빠르게 확인.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짠. 어우, 잠깐만. 얘가 스킬 캔슬도 안 해요. 캔슬도 안 해요. 이거 처음 알았는데. 자, 빠르게 퀘스트 완료한 다음에 지금 인벤 창이 맑아갖고 정리 한번 해야겠네요. 이게 아니구나. 일단 여기서 대충 정리 한번 해주고. 짠, 모자. 던스 같은 경우는 모자 쓰면 캐릭터가 급 못생겨지죠. 자, 이렇게 와주고 쓸데기 없이는 컷신은 그냥 넘겨줍시다. 잠깐, 좀 위험한데. 자, 하나 둘막다 치면 낙석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초반부라서 아직은 쉬운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 던스에서는 좀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 던스를 그렇게 많이 플레이한 편은 아니고요. 약간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초반부엔 게임이다 싶다는 얘기죠.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클레릭을 주캐로 키웠었는데, 베이트 군장 기지하고 완전 멘붕했었습니다, 진짜. 와, 깰 수가 없는데 파티 구하기도 힘들고,
던스의 그 예전 던스가 좀 욕을 많이 먹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유 던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약간 그런 걸 약간 좀 방지해 보려고 난이도를 3개 등급으로 약간 세분화해 놓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뭐 효과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스킬을 찍어줍시다. 이렇게 찍어주고 돌풍을 일격 2단 콤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진 유산. 지금 워리어 직업캐가 나왔죠? 그 전에 인벤 정리부터 해준 다음에 진행합시다. 아 잠깐만, 야 방금 꼈는데 더 좋은 거 나왔어. 아 네오도 수리 한번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다 팔아줘도 될것 같고, 자, 네다 팔아줍시다. 네안 좋은 거 같네요. 이렇게 다 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직업 바꿔서 클레릭템들도 안 좋은 건다 팔아줍시다. 네, 이 밑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팔아주고, 이거 두 개도 다 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워리어로 다시 바꿔서, 계속 진행해 줍시다. 지금 정령술사의 기록이라는 퀘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1일쾌가 아니라 일반쾌 같은 경우는 그냥 경험치를 안 줘요. 이거 가뜩이나 그 캐릭터 네 마리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리어랑 클레릭을 동시에 키우고 있거든요. 클레릭 가지고는 주로 던전을 돌고 워리어로는 그냥 퀘스트 경험치를 다 받아 챙기고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워리어 당연히 워리어가 덜 큽니다. 그래가지고 워리어로 약간 좀 돌았던 던전을 다시 돌아주는 노가다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좀 지겨운 편이죠. 그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가 진행되면. 일단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게임 플레이에 좀 집중해 봅시다. 영상 찍은 지 얼마 됐다고 발음이 오실라게 꼬이네요. 자, 파견된 드로이드. 신비의 동굴에 마법진을 찾으라고 하네요. 그것도 약간 정화시켜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정화시키러 가봅시다. 아, 맞다. 클레릭 직업캐도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벤트 보상, 지금 펫 추가돼가지고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죠. 일단 박쥐는 경험치 얼마 안 주니까 그냥 씹어주고. 아 잠깐만 여기 돌았던 아 퀘스트 먼저 받고 올걸. 같은 던전을 연속 두 번으로 돌고 있네요. 아 잠깐만요. 뭐야 이거 2단 콤보 된다고 하지 않았나? 뭐야 잠시만요. 스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돌풍을 일격 2단 콤보. 이거. 스킬을 착각했어요. 스킬을 좀 착각했네요. 그 다음으로 찍었던 게 아마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회전배기 2단 콤보의 기절 효과가 추가됩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회전 찌르기 기절. 일단 뭐네, 크게 뭐 별건 없네요. 어차피 기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보스 몹은 다 기절은 그냥 씹어 먹으니까 굳이 뭐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자 돌풍지 끊겼어. 아 진짜 넉백. 전우물 넉백. 이럴 때좀 약간 짜증나는 편이죠. 자 올라가 봅시다. 원래 여기 이거 이 골렘 한 마리만 있어요. 바이거인 한 마리만 있어야 되는데 퀘스트템에 뭐가 또 약간 추가됐네요. 아, 그냥
스페이스구나. 네. 이거 클레릭으로도 비슷한 걸, 예, 비슷한 퀘스트를 했었는데, 예. 클레릭은 저 그냥 뽀개는 퀘스트여가지고 약간 좀 헷갈렸네요. 네, 마이나. 그 다음에 드로이드 상자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 아, 네. 네, 저거 원래 쓰면서, 네, 쓰면서 다녀야 되죠. 좀 약간 많이 까먹는 편이라서. 자, 세상 모든 박씨들아, 나한테 와라. 박씨 같은 경우는 지 동족이 죽으면, 네, 절 향해 공격해 옵니다. 원래는 공격을 안 하지만. 이렇게 애들 다 말아먹어주고, 다시 한 번. 네, 그 다음에 다시, 아, 그리고 또. 어제 게임 처음에 이 뉴던스를 처음 접할 때 이게, 네, 그거는 구르기에 풀타임 생긴 거 진짜 제 좀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한번 굴려주고, 네, 한번 2단 콤보로 다 잡아주고, 일단 드루이들 유물, 예, 비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다시, 예, 마이너가 왔습니다. 네, 바이거인을, 예, 잡으면 드루이들 유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 내려가지고, 얘들아, 나왔다. 아, 캔슬. 자, 네, 피해 줍시다. 아예 애들 아직 남아, 예, 아직 남은 애들이 있었네요. 예, 일단 뭐 지금, 네, 이게 보스방 앞에 가면 그냥 뭐 피랑 마나가 다 차니까 굳이 물량 먹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다음 층으로 이동합시다. 뭐 다음 층이 보스룸이지만. 네, 컷신 스킵. 네, 봤던 거 또 오는. 네, 그러고 보니까 얘도, 네, 두 번째 잡고 있네요. 자, 남자라면 저걸 맞아줘야 되는데, 왜 덮게? 아, 저거 떨어졌었나? 네. 네, 한 번 더. 어차피 뭐 맞아도 얼마 달지도 않으니까 그냥 맞아줍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회피. 짠. 네, 이렇게 하면 장비 내구도가 줄어듭니다. 아, 네, 진짜 내구도 시스템은 진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귀찮기만 하고. 좀 현실성을 추구한다고 만든 것 같긴 한데, 원래 뭐 게임 자체가 현실성만 가지고 그런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뭐 그렇다고 돈이 그렇게 모자라가지고 돈 쓸 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뭐 막 장비 내고도 수리하려면 뭐 딴 거 못 사거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드코어함이 추가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추가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일단 저 같은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마이나 3이, 아, 교회요? 교회야, 뭐? 네, 아무튼. 네, 교황 카이트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네요. 네, 그 사이에 레벨, 네, 여전히 15. 레벨은 여전히 15고요. 먼저, 아이템 수리. 장비 수리를 해주고, 지금 인벤 비율 이유는, 네, 인벤의 지금 비율 필요는 없겠네요. 아, 그 다음에, 네, 15렙 상자. 뿅. 확성기 20레벨, 그 다음에 갈아 만든 상상 삼상의 키스. 이건 그냥, 예, 필드에서 얻은 것 같고. 네. 일단 성도 루미나 시키러 갑시다. 네, 뭐 거기에 퀘스트가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죠. 네, 일단 이번, 예, 이 퀘스트 완료하는 거 가지고 레벨업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좀 20을 어느 세월에 찍을지 좀 그렇긴 하네요.
자, 일단 퀘스트 완료. 그 다음에 네, 튼튼한 정예 보병을 장검을 획득했습니다. 나이스. 네, 능력치 좋고요. 네, 능력치가 좋으니까 그냥 바로 껴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보자. 아우, 근데 왜 갑자기 렉이 이렇게 걸려? 사람이 많아서 그렇나? 네, 아바타는 당신의 얼굴이라는데 이건 그냥 현실화라는 얘기죠. 이번엔 클레릭으로 바꿔서 두 번째 시험 과제 이렇게 이 퀘스트만 네, 클레릭 직업 퀘스트만 끝내고 나서 네, 영상 마치면 될 것 같네요. 네, 어차피 이거 실험 영상으로 찍은 거니까 네, 뭐 굳이 크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메인 퀘 합시다. 네, 돌았던 던전을 하루에 세 번씩이나 돌고 싶지 않아요. 아, 네. 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리아나. 오크 마도사가 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지나 잡읍시다. 이렇게 지들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코볼트 형사들. 빵. 아, 잠깐만요. 착각했어. 네, 이게 워리어 에이스키랑 좀 착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3단 코브 되네요. 네. 19일 수 있을까? 절원업적도 있었나? 아, 군질인지 500마리? 네. 기이하게도 요즘 루미나 시티의 몇몇 사람들은 쥐를 애완동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런 이상한 이들은 쉽게 유행이 되어버릴 것만 같다라고 하네요. 아, 근데 햄스터도 쥐까니까, 뭐, 크게. 네, 햄스터나 쥐나 뭐, 비슷비슷하죠. 네, 솔직히 말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야, 뭐 지하실 탄데 어떡합니까? 네, 그냥 넘어갑시다. 자, 쥐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 그리고 또 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네, 좀 길거리 돌아가다 보면 네, 한 달에 한 번꼴로 네, 쥐를 볼 수 있어요. 네, 뭐 막 술수 네, 풀숲에서 뭐가 좀 부스럭거리고 있으면 네, 거의 다 쥐입니다. 쥐 빵. 네, 터쳐주고 그 다음에 네, 제가 보스가 쓰는 거 쓰네요. 자, 이렇게 하나 해주고 아 맞다, 힐 있지. 아, 내가 물약을 맞았지. 네, 버시 됐네요. 네, 3타 그 다음에 네, 갈고에 터쳐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뿅. 자, 일단요, 조작으로 문 따줍시다. 이렇게 문 열어주고, 아니, 내가 몬캐리어가 아니구나. 이거 다크 포탈이라고 해가지고, 1캐 중에 다크 포탈을 닫는 퀘스트가 있는데, 네, 그것처럼 그냥 다크 포탈을, 네, 뽀개야 되는 퀘로 알아, 네, 착각했네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자. 네, 이건 마도사만 잡으면 네, 포탈이 닫히죠. 아, 일단 쿨 하나 왔다. 네, 이렇게 쫙 쓸어줍시다. 자, 다음 힐 해주고 나서 하나 둘 셋. 아, 옆에 있는 사람 애까지 맞게 좀 네, 맞았으면 좋았을 건데 안 맞았네요. 석공수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뿅. 일단 뭐 잡병들은 그냥 다 평타로 잡아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을 열면 이제 보스룸으로 갈 수 있는데 아 예, 걸기를 잘했네요. 아 잠깐만, 지 있다 지. 네, 이쯤 되면 지들도 좀 경험치를 주니까 그냥 다 잡으면서 진행합시다. 아 네, 아까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네요. 아니야, 예, 그 아까 있던 박쥐들 다 잡고 올 걸 그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알살 라오노르. 아, 그리고 네, 이거 아 저거 베른슈타인이 쓰는 거. 아, 그 맞나? 네, 아무튼 이제 베른슈타인인가? 아마 걔가 쓰는 거랑 약간 비슷한데. 자, 하나 둘 셋
내가 뭐 술탄을 잘못 쏟아지네요. 뭐 예비군이요? 아 잠깐만. 뿅! 아 안 죽네. 아 네. 아무튼 레벨업. 네, 레벨업 했고요. 그 다음에 네, 퀘스트 완료하면서 1업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번에 못 찍었던 이거 성스러운 단지 하나 찍어주고요. 네, 신일철퇴 3단 콤보를 적중시키면 낙인을 폭파시킨다고 하죠. 일단 적용. 그 다음에 나가기. 와우 렉. 아우 야 근데 왜 나오니까 렉이 이렇게 걸리지? 자 과연 아우 예 훨씬 좋네요. 자 이렇게 장비 바꿔주고 그 다음 카트리나한테 정면 돌파 퀘스트를 완료하러 오지 맙시다. 네, 워리어가 예, 워리어 퀘스트 완료해야 되죠. 자 러셀이 떠난다고.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아 영상 찍는 중이니까 이거 써야 되는데 아 네 예 네, 길리엄님을 찾아가 잘 구슬려. 네, 길리엄이 아마 총사령관이죠. 네 카트리나를 네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파견지가 멀다. 네, 리나를 많이 도와달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서경을 요새 2층으로 가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예 지금 원래는 두 번째 시험 과제 퀘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네, 같은 던전을 세 번 도는 꼬라지가 돼가지고 네 굳이 하고 싶진 않았고요. 일단 네 메인 퀘 하나 깨는 걸로 네 영상 마치게 되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마 재미없었겠지만.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